이제 44쪽 거기부터 보시죠. 말중앙지오의 고위오수지상의님 연즉기비수야에 대하오암 말이수언지즉통호일도하야윤회급외에 고갑유척실가기지수이라 연이나 하도지 일이삼사는 각거기 오상분방지외하고 이육칠팔구십제 우각인오이득수하야 이부기생수지외하며 낙서지일삼칠구는 역각거기오상본방지외하고 이이사유팔제 우각인기류이 이부기수지측하니 개충자는 위주이 외자는 위객이며 정자는 위군이 즉자는 위신이니 역학유조의 불문냐니라. 이 단락에서는 무엇을 묻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말 중앙지오 가운데에 있는 오라는 그 오가 고위 오수지상이니 참으로 오수의 상징물이 되지만 오를 상징하는 것이 되지만 연즉 기위수야 대하오 그 숫자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냐 가운데 왜 오라는 숫자가 중앙을 상징하는 건 알겠지만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왈이수 언지 즉 통호 일도하야 말하되 그 수로서 말을 한다면 통호 일도하야 그한 하도 전체를 통해서 윤회 급에 안으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매 고 각유 적실 각이지수라 참으로 각각 적실 각이지수 채곡채곡 쌓여서 그 가기 기는 여기를 잘 해설을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참으로 각자 싸울 적자 싸워 채워져서 기를 할 만한 기는 이제 주축이 될 만한 중심이 될 만한 중심이 될 만한 숫자가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는 좀 확실치 못해요. 좀 나중에 찾아올게요. 연즉 그러나 하도지 1, 2, 3, 4는 그러나 하도에서 1, 2, 3, 4는 각거 기 오상 분방지 외하고 각기 그 오상 분방의 밖에 거하고 오상 분방이라는 게 뭐지요? 아까 가운데 오는 사방으로 돼 있고 점이 동서남북으로 있댔잖아요. 각각 점이 있댔잖아요. 그게 본방인데 본방 밖에 있대. 이해되시죠? 각거기 오상 본방지 외하고 그리고 6, 7, 8, 9, 10제 6, 7, 8, 9, 10은 우, 각, 인, 오이, 득수하야. 거기 인, 오이, 득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또 각자 5를 인해서 숫자를 얻었어요. 그죠? 1, 2, 3, 4에다가 5를 얻어서 숫자를 얻어서 이부기 생수지 외하고 그래서 그 생수 밖에다가 붙여놓았고. 그말 이해되시죠?
낙서지 1379는 이게 이제 양수로 배치해놨댔잖아요. 역 각거기 오상 본방지 외하고 또한 각기 그 오상 본방의 밖에 거하고 그리고 2468제 짝수인 2468은 우 각 인길의 거기 아까는 인오이 득술 했지요. 근데 여기는 인기류이 인기류예요. 2468자는 또 각기 그 류를 인해서 그러니까 오, 예, 오행의 오행의 그 같은 종류에 붙여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거기는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각 인기류하야 즉 일의 속성이 수 일육수가 있는 사실이 그건데 이게 아니 부 기수 지칙이라고 했잖아요. 기수는 1379란 말이고 기수 옆에다가 오수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데 각 인기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냐는 게 문제예요. 그걸 한번 숙제를 두고 한번 풀어보시죠. 네. 또 각각 그 류를 인해서 그 류가 뭔지를 이제 개수만큼 붙여놓고 찾아보세요. 2부 기수지 축하니 16 그 다음에 38 예 38 그 다음에 27 49 이렇게 옆으로 붙여놨어요. 개 중자는 그래서 중자는 위주의 외자는 위객이며 이 낙서에서 볼 때는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인이 되면서 가운데가 주 밖에 있는 것이 객이 된다. 그거는 가운데 있는 그 5라는 숫자에서 1379를 가지고 말하는 자리 같고 이 자리는요. 그 다음에 정자는 위군이 측자는 위신이 이 정자는 정방향 동서남북 네, 정방향에 있는 것은 울수지요. 그것은 임금이 되면서 측자는 신하가 되는 위치다. 역 각조의 불문이다. 그래서 각각 그 조리가 있어서 물란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이게 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골자는 뭐냐면 하도는 하도와 낙서를 비교해 보시라는 건데 하도는 가운데 오를 중심으로 거기 이제 같은 방향만 있는 거지 동서남북에. 그래서 거기는 생수 위주로 붙여놨다는 거고 낙서는 13579가 이제 홀수인데 홀수 옆에다가 류로 붙여놔서 이 16 짝이 돼가지고 맞춰놨는데 거기는 그 정방향에 있는 것은 이제 임금 역할을 하는 주축이라는 거죠. 사실은 임금이 되고 측방향에 있는 음수는 신하가 되는 위치를 써놨다.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후천세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한번 아까 퀘스천 마크 붙여놓은 데를 한번 풀어보시죠.